우리 회장이가 목포에서 맨날 나가면서 맨날 나간다고 그때부터. 아, 분회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, 원래. 응, 그거 하면서 그런 바람이 난 거예요. 바깥 바람이. 바람이 났다고 하면 이상하잖아. 뭐가 이상해요? 바깥 바람이 난 건데. 응. 나가는 바람. 아내의 외출이 영 탐탁지 않은가 봅니다. 시작은 부녀 회장이었죠. 사람들 만나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모임도 많아졌는데 바빠서 힘들기보단 꽉 막혔던 삶에 숨통을 트여줬답니다. 근데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이제 좀 발로 보는데 좀 잘 안 되네. 하도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젊은 애들도 많고 하니까 또 젊은 애들한테 지기가 싫은지 화장을 안 해. 시골 아줌마들 다 해봤자 뭐 머리도 곱슬곱슬 머리도 하얗고. 사진 속 저 앳된 모습의 두 청춘이 어느새 70대가 되었습니다. 하나 남은 유일한 결혼 사진이랍니다. 44년 그 정도 됐지. 왜냐면 맞네. 27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내가 71잖아. 신랑은 좀 화가 난 것 같아. 그제 여기 입이 쑥 나왔어. 중매로 만났는데 아내는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.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귀한 외동딸 하나 낳고 지금까지 해로 중입니다. 신발이나 하나 사줘. 좋은 걸로. 맨날 이거 몇년 내가 신기하지 마 이거. 그럼 뭐 회장 좀 내려놔야겠더니 더 바빠 더. 그렇게 하게 놔두지. 그럼 그거 하나만 했잖아. 부녀장 하게 놔뒀으면 그게 바쁘니까 딴 건 안 하지. 나를? 아이고, 부녀 회장 연임까지 막았군요. 이런 것도 영감님이 아니라고 어디 간다 하면 좀 닦아주면 좋잖아. 바로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, 거짓 내가. 자, 닦아. 툴툴 대도 다 해주는 남편입니다. 됐어, 고마워. 이 혼자 좀 나가지 마. 아니야. 아, 대단겨. 알았어. 50kg. 알았어. 천천히 갔다 와. 천천히. 또 심히 많이 하루도 힘들겠다. 이 쓸쓸함이 싫어서 그렇게 아내를 붙잡았던 건데 또다시 홀로 남겨진 자가 됐습니다. 와, 추워. 맨날 이것 때문에 살아. 아침마다 있나면 물 줘야지, 보야지. 내 밥은 특전이야. 이거 먼저 우선 줘야 되고 한번 둘러봐야 지성이 편해. 아, 이거 한두 가지야?